수민님 맞지 맞지? 맞아요. 맞지 맞지? 이제 자유 분입니다. 뭐야, 여러분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녕. 안녕. 수민 안녕. 보고 싶었어. 저도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 그 뭐냐 운동하러 갔다 왔는데 무슨 다 젖고 늘었어요. 진짜 거의 그냥 씻었어요 빗물에. 비 지금은 좀 그쳤는데 다들 빗길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 많이 오더라고. 오늘 OOTD 소개해달라고요. 오늘 제가 꽃가루 샀죠. 짜잔. 귀엽죠? 이거를 옷을 샀는데 못 입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아 오늘 딱 비가 오니까 입어야겠다 이러고 입었죠. 왜냐면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화사한 걸 입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밝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부산, 아 맞아요. 지방은 화창하다고 하더라고요. 포항도 덥다고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컴백 기사가 떴죠. 저희가 7월에 컴백을 합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7월이다. 7월에 컴백을 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승기야 다음 주에도 스테이션 Z 나와? 나오지롱. 나와요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제가 지금 한 달 딱 했거든요. 맞죠? 한 달. 네, 한 달 했는데 진짜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엊그제 이제 토끼즈 했잖아요. 토끼즈. 저는 점심에 뭘 먹었냐면요 요거트를 먹었어요. 그릭 요거트 완전 맛있어. 점액추 해주세요. 점액추 저녁 먹어야 돼요. 점액추 해주세요. 요거트 또 먹으라고요? 저녁에? 안 돼요. 요거트 싫어. 아 맞아! 엊그제 노래방 라이브 했잖아요. 진짜 아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비밀번호 486을 불렀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후두염 때문에 목이 조금 아팠거든요. 기침도 엄청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잘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다음에 더 잘 불러볼게요. 진짜 내가 진짜 진짜 잘 부를 거야. 고기, 무슨 고기 먹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안 아파요. 소고기, 그러면 소고기를 사가서 먹어야겠네. 고기, 오리. 아 맞아, 오리고기도 먹고 싶다. 어제 오리고기 먹을래 했었는데 오리 맛있지. 오리 틀어놓은 노래는 우산이라는 곡이에요. 지금 나오는 곡은 루시 선배님의 블루보야지입니다. 맞아요, 그 라이브를 하고 가셨는데 그 소벳 어쿠스틱 버전으로
다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아, 응몽몽 이름 맞아. 저 정하고 있는 거 봤죠? 공카에서. 지금 막 여러 개 나왔던데. 저 그것도 좋았는데. 저 윙크본 계속 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틀면 윙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윙크봉을 밀고 있습니다. 또 뭐 있었는데? 뭐가 있지? 뭐였지? 애들이 뭐 썼는데? 까먹었어요. 어제 또 얘기하던데? 망하고 배 아파서 기분 안 좋았는데 아 어떡해 배 아파 어떡해 괜찮아요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나머진 잘할 수 있어 갑자기요? 배수민 바보 이거 누구요? 누구야 배수민 바보? 스뽕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발음이 예쁘지 않아요. 좀 더 아름다운 발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본 다음에 하트를 만들어라. 만들었다. 만들었어요. 후니피스가 뭐예요 도대체? 후니피스도 있어요?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윙크봉에서 이제 그거 한 거야 챌린지 우리 스테이시 봉이랑 윙크에서 같이 사진 찍는 거죠 근데 응원봉 너무 예쁘던데? 저 실물 영접했거든요 응원봉 진짜 예뻐요 그 스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몸이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예뻤습니다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홀로그램에서 멀리서 봤을 때 색깔이 계속 달라요 그래가지고 완전 대박이다 이랬어요 아 맞아 지연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컴백 전에 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비가 오는 날엔 비기너 게임 버전이에요 수민아 스테이시 노래 중에 스테이시의 목소리가 가장 잘 담긴 노래 뭐라고 생각해? 와 진짜 어렵다 스테이시의 목소리가 가장 잘 담긴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저는 스토리요 그러니까 이건 OST긴 한데 그 OST가 되게 아니 나이다 그거 말고 자연스럽게 담긴 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곡이어가지고 기대해주세요 이러고 넘어가는 건가? 지금까지 나온 곡 중에서는 아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비 데어? 다들 시험 쳤구나. 안 그래도 우리 막냉이들도 시험 치고 왔더라고. 생일
생일 축하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생일은 기분 좋게 보내야 되는데 생일에는 맛있는 걸 일단 많이 먹어야 되고요. 생일에는 혼자만의 파티도 좋으니까 약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든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든지 그런 수민아 요즘 최애곡 한 소절 불러주라. 요즘 최애곡이요? 무슨 노래가 있지? 최애곡 최애곡 잠깐만요 제 플레이리스트를 볼게요. 요즘 수민이의 최애곡 한 소절 아니야. 뭐하지? 뭐하지? 아, 갑자기 머리가 정지됐어. 뭐래? 뇌가 정지됐어. 수민이의 최애곡. 언니 최애곡 추천해주세요. 뭐가 있지? 최애곡. 전 요즘 소아시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저희 곡 말고요. 뭐가 있지?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잠깐만 가사가 뭐였지? 아, 저 오르트구름이요. 오르트구름 저의 최고.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Never say time's up. 완전 좋아요. 유나 선배님의 오르트구름 너무 좋습니다. 매일 네가 보고픈 밤 차오르는 눈물 오르는 나의 맘속. 쌤 오늘 TMI가 뭘까? 저 오늘 TMI는요 TMI 이 연습하고 좀 이따가 이거 제거할 거예요.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내일이 내일 제거를 할 겁니다. 아주 시원해지겠죠? 맞아, 뮤뱅 산옥 갔다 왔는데 무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저 진짜 맨날 돌려봐요. 그 저희 전체 직캠 우리 스윗들 응원법 들으려고 맨날 돌려봐요. 수민이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저 요즘에 드라마 말고 연애의 참견에 빠져가지고 뭐 이거 많이 흔들리죠? 연애의 참견에 빠져가지고 연애의 참견 맨날 봐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보면서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아 그게 아니지 하면서 봐요. 맞아요. 수민아 너 카드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뮤직뱅크에서 그 그룹 많았어? 네 카드 선배님 뵀어요. 인사 지나가면서 인사드렸는데 보고 대박 그랬어요. 속으로 너무 멋있으시다 하면서. 정말 팬이거든요 카드 선배님. 이번 곡도 너무 좋습니다. 플라잉 키스가 뭐예요?
건가? 이런 건가? 맞아요? 맞아요? 요즘 빠진 음식이 있다면? 저는 요즘에 있어요. 제가 요즘 뭐였지? 그 요구르트인데 그 크다란 커다란 그 요구르트 뭔지 아세요? 그 맛있던데. 내가 한국 재생을 해놨네. 수민 언니 케첩 타임 가자. 뭐 할까요? 하나, 토끼? 아니 이거 아니에요? 전 이건지 몰랐어요. 이걸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네. 샤인머스켓 요구르트요? 그게 뭐예요? 맛있어요? 샤인머스켓 요구르트? 학원 가야 된다고요? 파이팅! 파이팅! 갔다 오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목요일이죠? 갔다 오면 금요일만 버티면 돼요. 토일 쉬시는 거 맞죠? 애플망고 요구르트도 있다고요? 대박. 수민의 선곡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제가 은근 감성감성한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잔잔하고. 원래는 제가 댄스곡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완전 팡팡팡팡팡 하는 것밖에 안 들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 발라드랑 그런 걸 듣다가 되게 잔잔한 곡이 오히려 더 취향이 된 느낌이에요. 7월 컴백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저요? 저는 일단 우리 수입분들이랑 같이 음방하고 비밀이에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끼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런 것도 하고 싶다. 그거 있잖아요. 음악방송 가면은 야외 팬미팅, 맞죠? 야외 미니 팬미팅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스테이시 팬미팅도 하면 좋고요. 요즘 취미. 요즘에 제가 요즘 다시 책을 엄청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따라 이게 비도 오고 그러니까 책이 계속 뭔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데 제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뭘 할 때 한 가지를 그러니까 일 같은 거는 잘 하는데 이렇게 책을 읽거나 할 때 한 가지를 오랫동안 못 봐요. 그래서 막 이거 읽었다가 저거 읽었다가 이거 읽었다가 해서 지금 책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집에. 추천책 제가 그 버블에서 그 했었는데 말센스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뭔가 듣고 대화하는 거를 좀 더 잘 해보고 싶다. 뭔가 제 생각이 많으니까 잘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제가 그 My Sense라는 책을 읽고 뭐였지 제목이? 잠시만요. 아 뭐였지? My Sense라는 책을 읽고 아 비폭력 대화를 샀어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읽다가 지금 또 너무 읽고 싶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문했는데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기분을 제가 관리를 하면 그냥 모든 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마라탕 아직 못 먹어봤어요. 무슨 맛이에요, 마라탕? 먹어보지 못했어요. 수민아, 오늘 저녁 추천해줘. 찜닭. 찜닭 먹어요, 찜닭. 스테이션 Z를 아마도 지금이 7월인가요? 아니네? 6월이네? 7월에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깜짝아, 수민이 때문에 비 너무 많이 와 해서 깜짝 놀랐네요. 에? 누텔라 비빔밥이요? 초코 비빔밥? 먹고 이가 다 까매지는 거 아니에요? 왜? 뭐하나요? 수민아 오늘 부해 보이네. 내 신부해. 깜짝 놀랐잖아요. 장난꾸러기야, 장난꾸러기. 학창시절에 단발이나 중단발 해봤어요. 제가 저희 언니가 단발을 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언니처럼 단발하고 싶다 해서 엄마한테 쫄라서 했는데 저는 무슨 촌애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발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진짜 단발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지금 하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윤 10명, 자윤 10살이요? 당연히 10살이죠. 우리 윤이 10명 있으면요 너무 귀여워서 안 돼요. 안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우리 윤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힘이 된답니다. 보고 있니, 윤아?
아, 이렇게 딱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노래 듣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저한텐 빗소리는 안 들리지만 진짜 자동 ASMR. 드림 콘서트, 드림 콘서트 대박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와, 올라가자마자 이 함성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뒤돌았는데 여기도 막 관객분들 계시고, 또 다른 팬분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걱정했던 게, 아, 저녁에 벌레가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리허설 갔는데도 밑에 막 벌레 시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비도 조금씩 오고 해서 그런지 벌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괜찮았습니다. 에프킬러 뿌리자. 에이, 거기 에프킬러 뿌리면 이게 라이브 못해요. 다 먹어가지고 기침만 해요, 기침만. 리듬 체조 대회 나가서 2등 했다고요? 대박. 완전 잘했네요. 오. 맞아요, 산옥 재밌었죠. 아, 이게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팬분들이랑 산옥이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어느 타이밍에 스윗들이랑 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어떡하지 하다가 눈치 보다가 막 아, 무대 바로 준비해야 되나 하고 막 바로 무대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제 이마가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어때요? 저는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꿉에서. 그 비 오려고 하면 무릎 쑤시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오늘 뭔가 비를 살짝 맞으면서 왔는데 그게 뭔가 좋았어요, 저는. 그 빗소리 타닥타닥타닥타닥 소리 들리면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긴 했어. 너무 많이 오긴 했는데 그 빗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젖는 거는, 비에 젖는 건 조금 막 찝찝한데 그 빗소리가 너무 좋았고, 그 비를 받고 와서 바로 씻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상쾌했어요,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게. 그래서 아, 비도 은근 좋다 생각을 했었어요. 핸드폰에 좋은 게임 안 돼요. 게임 깔면은 저는 끝나요. 그 잠 못 자, 잠 못 자요. 비 오는 날에 보통 뭐 하냐고요? 사실 뭔가 딱히 한 기억은 없는데, 예전에는 비 오는 날에 가족이랑 다 같이 전을 해 먹었어요. 김치전 같은 거 항상 해주셨던 기억이 있고. 여러분 배추전 아세요? 그 배추 이렇게 배춧잎 이렇게 전 부쳐 먹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세연이 지금 게임 그 빠져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있어요, 진짜. 자윤이는 무슨 피자 만들기 게임 하던데? 뭔지 모르겠는데 피자 만들기 게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수정 받아야 되는데 어? 저 피자 이거 한 판만 만들 것 같아도 돼요? 막 이러면서 진짜 웃겼어. 계속 비가 오는 날에만 나오네요. 다른 것도 틀어볼게요. 명곡. 그래, 앞머리 있는 거 좋아, 없는 거 좋아 하시는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앞머리를 기르다가요 다시 잘랐어요. 지금 못 참고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스윗은 저 뭐가 좋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있는 거, 그리고 이건 없는 거. 뭐가 좋아요? 전 못 고르겠어요. 없는 거. 이게 또 제가 작년에 앞머리를 처음 잘랐었잖아요. 근데 작년이랑 올해랑 또 뭔가 제 분위기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앞머리 내렸을 때. 반만 까? 그러면 반만 내리고 반만 깔까요? 이렇게? 한 가닥 앞머리 스타일. 최준님 머리 하자고요?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해주실까요? 장난이에요. 그 머리 또 잘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 요즘 심표 머리가 또 유행이에요. 심표 도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뭐지? 스테이션 Z를 하는데 그거를 모니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에도 그랬는데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좀 고치고 싶은 거나 좀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적고 막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가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었어요. 팁 주시면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 오프닝 멘트를 너무 예쁘게 써주셔가지고 항상 대본 받자마자 너무 대박이다 이러면서 읽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저는 엊그제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척! 그게 너무 좋았어요. 경상도 사투리 써보세요. 근데 이거를 사투리를 하려고 하면 안 나온다요? 아! 저 그거 한 게 알았어요. 제가 그때 라디오에서 나의 사춘기에게 이거가 사투리였더라고요. 뭔지 알았잖아요. 나의 사춘기에게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잔잔하게 나의 사춘기에게, 나의 사춘기에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 요즘엔 더 있어요, 다시. 아, 왜냐면 저희 이제 회사에 자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매니저님들도 두 분 쓰시고 지금 진짜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투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핑계지만. 항상 하루의 끝맺음을 숨디어 함께 좋다고요? 다행이에요. 저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뭔가 상황 그런 능력 그런 거나 뭔가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다 처음 보는 분들이시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낯을 많이 가렸는데 다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완전.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불편하게, 아니 그럴 순 없겠지만 어쨌든 다들 너무 감사드렸었어요, 게스트님들도. 그리고 그 서은근 선배님께서도 중간중간에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앨범 몇 번 트랙이 제일 좋냐고요? 저는요? 트랙이요. 여기까지 할게요. 라디오 보는 거 좋지 않아요? 저도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는데 뭔가 저 말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 노래 같은 것도 계속 새로운 곡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원투이 5,000명 뷰요? 뮤비요? 대박. 거짓말. 저희 컴백 스포는 아직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곧 컴백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사진도 뜨고 그런 저희 항상 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뜨게 되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스포냐고요?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수민이 18살이 때 어땠냐고요? 18살이면 제가 고2죠. 고2 때? 제가 그때 하이업을 들어왔던 것 같은데? 18살 때 숙소생활에 들어왔었죠. 그때 어떤 애였지? 그때 진짜 아무 그거 없이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를 처음 들어왔을 때 실력차가 엄청 많이 나고 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걸 따라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사실 진짜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들 열심히 했겠지만 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수민 연습생 때도 리더였나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주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되게 전 회사에서부터 그렇게 주도를 하는 편이었고
성격도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게 편합니다. 저는 아, 제가 비 오는 날에 들으면 진짜 좋은 곡을 한 게 알아요. 아, 저 저번에 비 올 때 들었는데 그 손동훈 선배님 이번 앨범에 있는 곡이거든요. 일단 비 올 때 들었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 비 오는 날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했던 곡이 있어요. 가사가 진짜 이게 꼭 들어야 돼. 진짜 밥을 먹어볼까요? 수민이 누가 그래요? 수민이 연습할 때는 무섭다던데 진짠가요? 제가 왜 뭐가 무서워? 제가 무서운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거 같아요. 그냥 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할 때는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게 싹싹 변해야 된다고요? 연습할 때랑 또 그냥 있을 때랑. 물통 엄청 크네, 그쵸? 이거 저희 매니저 그 매니지먼트 실장님께서요 시카고에서 사주셨거든요. 그냥 크다랬죠. 근데 이거 말고 노란색 텀블러도 있는데 제가 아 실장님 그 노란색 텀블러랑 이거 중에 뭐 할까요? 둘 다 너무 귀여워요 하니까 아 둘 다 사 해가지고 사주셨어요. 맞아,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ISFJ잖아요 맞나? F랑 T가 무슨 차이였지? 아 ISFJ 아, 저 은근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S랑 N인가? 뭔가 N가, N인, 모르겠다. N이랑 S가 그 현실적이고 그건가요? 맞나? 아, F가 감성, T가 이성. 어, 그럼 F 맞는데? N이랑 S는 뭐예요? N은 상상. 아, N이 상상이고 S가 현실직. 저 N 같아요. 저 은근 상상력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MBTI 알 수 없어.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가능한 S래.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데요? 그럼 저 N인가 봐요. IN 뭐냐? INFJ. INFJ인가? 대박. 근데 전 제 MBTI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주위에 저거 TJ라고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들었으니까. 어, 설마 플레이리스트가 끝났나? 어, 근데 저 멍 때리는 거 좋아하긴 해요. 배수민 오늘 화장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제가 했어요.
한 5분 만에 한 화장입니다. 아, 요즘 화장이 빨라졌어요. 진짜 5분 만에 해요. 거의. 제가 나중에 5분 화장법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알려드릴까요? 일단 제 쿠션을 엄청 그냥 발라요. 쿠션을 바르고 눈썹을 대충 채워요. 그리고 섀도우를 한 번에 밑에 위에 다 발라요. 그리고 뷰러를 하고 아이라인 끝에만 대충 그리고 마스카라 하고 입술 바르고 블러셔 하면 끝! 아주 쉽죠? 그러면 한 5분, 10분 안에 끝나요. 그 머리는 말릴 때요 손으로 이렇게 빗어주면서 말리면 이렇게 차분해져요. 짱이죠? 결론 대충 한다. 크크크크.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또 맛있어요. 저는 약간 내추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니, 딱 5분만 한 느낌이었어. 아니, 왜 이렇게 이마에 핏줄이. 이게 뭐야? 포대자루 타고 엉덩이로 대관령 내려오기. 그러니까 뭐 썰매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트월킹 추면서 한라산 오르기. 뭐가 더 어려움? 트월킹이 더 어렵죠? 트월킹 추면서 한라산 오르면 허리가 나가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아니, 수민이 이마에 핏줄도 사랑해 하트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아, 진짜 부끄럽다. 썰매도 엉덩이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타봐서 알아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그 포대자루로 썰매 탔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눈이 많이 오면 그게 폭신폭신해가지고. 아, 그 제가 한 번씩 제가 시골에 살 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저보고 넌 어느 시대에서 왔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막 이거 얼음 썰매 타는 거 아세요? 그 나무 이렇게 판으로 썰매 만들어서 밑에 못 박고 이렇게 아빠가 만들어 주셔서 탔는데 그것도 완전 재밌어요. 마음을 비워도 될까요? 근데 막 어떤 의미에 비우는 걸까요? 비우고 다시 채우기로 하죠. 쓸데없는 거 비우고 필요한 것만 채워요. 맞아요. 아빠가 뭘 많이 만들어 주셨었어요. 이렇게 얼음 썰매 탈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주시고 예전에 저희 막 윷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윷도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았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 밤도 죽고 산나물고 캐고 그랬나요? 네! 밤 주웠어요. 그 아빠랑 가서 그 발로 밟아가지고 산나물 캔 기억은 없고. 제가 또 탑백을 틀어보도록 하죠. 은행은 안 주었나요? 은행도 주었었어요. 이게 다 하는 거잖아요. 포항은 어떤 곳일까? 포항은 근데 생각보다 바다 근처의 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저희 집은 바다랑 좀 멀어요. 저희 동네가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데 일단 건물들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높지 않아서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되게 높다고 생각해서 놀랬고, 포항 안에 이제 신광면이라고 있어요. 신광면 맞나? 신광이라고 있는데 거기 살았었어요 제가. 그 흥해 쪽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골들도 많고 되게 그 가는 곳마다 달라요. 그 은근 포항도 좁다 해야 되나 넓다 해야 되나 애매하네. 근데 저는 서울 올라와서 일하면서 포항 사람 되게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회사 직원 언니도 다 포항 분이셨고, 안무쌤도 포항이었고, 저희 네일 해주시는 선생님도 포항 사람이시고, 은근 포항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항 은근 큰 뱃도 저희끼리는 또 포항 좁다 좁아 이러는데 그럽니다. 근데 포항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펜션 잡고 카페 가고 이런 거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우리 애들 데리고 포항 가야겠다. 포항에서 소 걸어 다니냐고요? 아 근데 뭐 걸어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에도 뭐 소 어딘가에서 걸어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소를 키우긴 해요. 키우긴 하고 걸어 다니는 건 보진 못했는데. 근데 예전에 그 아파트 뒤에 멧돼지가 나오긴 했어요. 그 저희 집 쪽에 산에 멧돼지가 좀 잘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멧돼지 세 마리 나와서 그때 난리가 났던 기억은 있습니다. 소가 두 발로 걷냐고요? 소가 두 발로 걸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소는 네 발로 걷죠. 그쵸, 멧돼지는 서울도 자주 나오죠. 대구 가보네요. 대구 가봤죠. 펜션 이름이 스테이시라는 곳이 있다고요? 진짜요? 나 검색해볼래. 에? 진짜요? 어? 어 진짜네? 포항에 스테이시라는 펜션이 있어요. 심지어 포항시 북구야. 저도 포항시 북구인데. 뭐야? 대박. 진짜 있네? 여기 어디야? 아, 이쪽 편이구나. 대박.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 데리고 여기 스테이시 펜션 가야겠는데요? 깔끔하네. 완전 신기해요. 비가 다시 좀 오기 시작했네요. 100% 스윗이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마하트 해주세요? 이마하트가 뭐예요? 이마하트? 이마하트? 이마하트가 어떻게 하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연습을 하러 갈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올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바로 빨리 오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파이팅하고 비가 다시 엄청 많이 오는데 진짜 빗길 조심하세요. 알겠죠, 스위? 빗길 조심하고 파이팅해요. 안녕, 가볼게요.